자, 오늘은 제주를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튜버 머랭하멘님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네, 머랭하멘.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분이신가 보네요. 네. 아, 열심히 작업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규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머랭하멘이라는 제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그... 봤어요. 진짜?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구야, 맞네요. 멀티 컨텐츠를 제주에 관련된. 사실 그 영상은 뜻밖스는 못하지만 편집은 잘하지라는 영상이고요. 저 학생 때부터 영상 편집하는 걸 좋아해서 영상 편집으로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영상 편집해서 박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패러디에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올린 게. 야, 이거 고등학교 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 원래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올리면 반응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재밌다고 많이 봐줘가지고 아, 사람들이 보긴 보는구나, 내가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짜장라면하고 치즈, 계란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모양새도 좀 별로고 지금 이것도 지금 고등학교 때 찍은 건가요? 그랬던 거 같아요. 일단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상 외에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 반응? 사실 친구들은 그때 유튜브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왜 하냐 유튜브를,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친구들은. 네. 그럼 친구들의 그런 반응을 듣고 무슨 생각 드세요? 그냥 어쩌라는 거냐. 저도 그냥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면 봐주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무시하다. 편의점 음식 조합이라는 컨텐츠 자체는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왔을 때 괜찮아 보인다, 나도 해먹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보람도 재미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안돼 영탄 부분 볶음 있어줘야 더 맛나 보이는 거 알지? 먹자마자 확실한 불향이 나서 좋아. 적당히 바삭하면서 안은 포석포석거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먹은 걸 먹으면 다 맛있어 보인다고.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도 애들이 저 밥 먹는 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서 뭔가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먹는 거를 좀 복스럽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먹는 모습도 좀 중간중간 계속 넣는. 사실 처음에는 채널을 좀 키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검색량이 많은 컨텐츠를 해야겠다. 유튜브에 제주도 검색량이 뭐가 많을까 생각하다 맛집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집으로 해가지고 채널을 일단 좀 키우자라는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키우자 해서 키우니까 안 커지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키워야 된다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영상이 더 재밌게 안 나오고 부자연스럽고. 하북 사면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쭉 가야 합니다. 이제 쭉 직진하면 함덕이에요.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 없지. 이거는 제가 개발한 방법이지만 정말 스스로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니까 어차피 제주도를 관광지로서 소개하는 채널들은 있지만 뭔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채널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그냥 진짜 삶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좋아하는 영상도 하면서 제주도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담배 재들도 엄청나게 많네요. 노릇노릇 잘도 익는다. 머랭이의 배고픔도 주체할 수 없이 커져간다. 얼른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싶은 머랭 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일단 찍어봤어요. 제가 일반적인 나레이션을 깔면 밋밋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 스타일을 좀 따라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편집하면서 방향이 정해진 컨텐츠. 그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제주말로 싸울 뻔하는. 삼촌! 창문 내려봅소.
지금 완전 부딪힐 뻔했다 얘. 에 깜빡이 무사 안 켜면 수가? 깜빡이 무사 안 켜면 들어감 수가? 에? 어, 너 똑바로 없어 야? 리얼, 리얼리티가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생한데요? 말장시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유튜브를 직업으로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익적인 부분도 궁금한 게 당연한데 저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딱 뭔가 영상이 하나 터져서 몇십만 된 조회수가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연돈이 터지기 전에는 한 10만 원? 달에? 근데 연돈이 한 번 빵 터진 달에는 그래도 한 7, 80만 원? 그 거의 연돈 하나 영상만으로도. 안녕하세요. 머랭하면의 머랭입니다. 연돈 드디어 진짜 다녀왔습니다. 내일 낮 12시 오픈입니다. 근데 왜 전날 지금 오후 5시 이 시간에 가고 있냐? 저는 서귀포 연돈의 첫 번째 손님이 되보고 싶어서요. 18시간 동안 줄을 서기 위해서죠. 작전명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작전이죠. 한 11시고요. 먹으려면 13시간 남았는데요. 코끝을 헤어오는 찬 공기가 제 코끝을 감싸지만 이 정도면 줄 설 가치 있다. 다음에 또 줄 서서 먹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치즈 돈가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맛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추운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다리면서 막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들어가서 먹었을 때 진짜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막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막 비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돈가스 금액이랑 비슷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죠.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화제도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빙떡을 동문시장에 빙떡을 사 먹으러 갔던 영상 그게 오상철 선생님이라고 여든이 넘으신 제주대학교 교수로 일하시던 그분과 빙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빙떡을 동문시장 가서 사 먹는 컨텐츠였는데 이걸 먹여서 나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어디? 예예. 예. 그리보다 나가 더 오래인 사람입니다. 아, 계수아. 나 여기서 늙었으라. 그게 그 오상철 선생님이랑 빙떡 할머니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담았는데 그런 대화가 좀 감동적으로 들려가지고 조회수 많이 안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많이 봐줬으면 하는 영상. 진짜 무채. 다른 상사분이 잘 됐네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영상 편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좋고 또 이걸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이 제주도를 너무 관광지만의 이미지가 아니고 이 제주도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스러운 제주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